돌아온 저격수다 15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황장수 소장님께서 아프셔가지고 저희가 결방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저는 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몸이 아팠습니다. 네. 뭐 대선주자 1, 2, 3위처럼 뭐 마음이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정치적 멘트로 연결시키는 네. 네, 이 놀라운 분석력. 근데 얼굴이 더 잘생겨지셨어요. 네, 원래 좀 살이 빠지면 슬림해가지고 네. 턱이 좀 길어 보이죠. 빨리 방송 시작합시다. 자, 지금 마음이 아픈 분들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 또 안철수 문재인 대표 간의 이 야당 여기도 좀 심상치 않고요.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먼저 이제 박원순 네. 서울시장 이분 네. 좀 우습더라고요. 그 능인서원 점안식에 와서 자불상 네. 그 약사열에 네.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보살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안철수와 아가 누구였죠? 김무성과 네. 문재인 두 분이 마음이 아픈 것 같다고 남 이야기하듯이 하니까 그 다음에 서청원 네. 새누리당 전 대표가 세 분이 다 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 같다 이야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유체이탈 합법으로 자신은 마치 마음이 아픈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네. 두 사람만 사이일로 또 한 사람은 당 내부로 내분 때문에 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지금 1순위로 올라와서 제일 급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라고 봐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가 그동안에 물 밑에 있었는데 요즘 이제 물 위로 메이저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MBC 뉴스에서. 예,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만 나서면 판이 끝나는데 저는 제 방송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를 마지막에 화룡점정으로 결론을 짓는 역할은 새누리당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국감, 서울시 국감이라든지. 네. 또 뭐 이 병무청 국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나서서 면책특권 있는 의원들 중에 한 두세 명만 나서도 판이 끝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마무리는 새누리당이 지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새누리당이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저거 당에도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나 자기 아들이나 뭐 또 뭐 비리나 이런 부분에서 괜히 남비리 건드렸다가 야당 의원한테서 비리 터질까봐 아 근데 전수조사해보자 이럴까 네, 겁이 나서 말 못하는 거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새누리당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그 굳이 전쟁으로 비교해보자면요. 의병이 이렇게 전투를 거의 90% 다 끝내는 전쟁이 뭐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만 관군이 협조를 해주면 이기는 전쟁인데 예?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정말 그런 의심이 딱 들기 딱 십상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얘기 안 맞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저 비굴하거든요. 네. 말하면 고소당해요. 아 고소 고소하라 해요. 네. 내가 말 다 할게. 저는 비굴해요. 아니 저는요. 이분이 원래 이때까지 하던 말이 있거든요. 뭐 네. 인권 그리고 뭐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서 말하고 그러는데요. 표현의 자유. 제가 그렇게 지금 대놓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네. 고소당할까봐 지금 겁나서 말을 빵빵빵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고소를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을 고소하겠다. 그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소 고발 당하실 시민들 저희 자변에서 변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물론 네. 네. 물론 무료 변론인가요? 예, 뭐 자변에서는 일단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 변론으로 하고 시민들께서 뭐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더 힘이 나긴 하겠죠. 네, 이건 이제 정확하게 네. 짚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말했던 것이 심하긴 심했어요. 아, 그 주 모 씨라는 남성분 일반 네. 시민이 이렇게 피켓에 썼던 내용이 심하기는 심했다. 그래서 저희도 네. 그 정당한 표현의 자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냥 쌍욕 뭐 이런 걸로 하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분을 피켓으로 예. 야바위 뭐 이런 예. 표현을 좀 예. 쓰신 게.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괜히 그걸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버리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실제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정확하게 합시다.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거였거든요. 나중에 아들이 뭐 시신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건 아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아, 그렇게 있고. 그렇게 쓴 분도 있었네. 예, 예 아, 지금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심하게 심했다라고 한 것이 분명히 박 시장이 아들을 시신으로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그쵸? 귀국할 의사가 없으니까. 아까 그렇게까지 네. 썼던 거가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하자면은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 이야기가
그러면은 경미한 거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중대한, 해서 안 될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현의 자유냐고 묻는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기에는 좀 과도한 이야기였던 것도 맞죠. 하지만 그 공인이죠. 박원순 시장께서는. 네.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고소까지 할 문제였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대권 후보자로서의 어떤 도량이랄까?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안 맞는 면이 있죠. 아마 그게 네. 고소거리가 됐다면, 물론 고소거리긴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요, 매일 앉아서 황변 이리 오세요. 내 고소장 한 장 써주세요. 네. 황변 이것도 해주세요. 황변 이것도 해주세요. 내 머리에 꽃을 안 입은 꽃을 달았어요. 네. 이것도 해주세요. 그거는 나의 지세죠. 아니, 네. 대선 주자라고 고소 못하라는 법이 없고 고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럼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기본의 기본권이고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가 가져야 될 자신의 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는 검증에 대한 것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가요. 가족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엑스레이가 MRI가 잘못됐다면 예를 들어서 군대 입대할 때 찍었던 거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 공개 검증에서 네. 찍었던 거와 그 뒤에 찍었던 두 개와 만약에 네. 다르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권력에 의해서 한마디로 병력 비리를 자행하는데 박원순 씨 아들 박주신 씨 스스로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큰 백이 작용해서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선 후보가 자신의 아들을 군대 보내는 데 있어서 백을 작용시키고 병원을 만약에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범법 행위를 갖다가 저지르는데 본인이 직접 나선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인 검증의 분명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요 90%를 이겼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박원순 검증에 나서는 사람들이 좀 더 이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나서서 저 재판에서요 승부 안 납니다. 만약에 박원순이 아들을 끝까지 안 데려오면요 재판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 구인을 합니까?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없어요. 네. 자, 박원순 씨 같은 경우에 영국에 보내놓은 자기 아들을 한국에 데려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허점을 가지고 고소를 계속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박원순이 뭐 왜 검증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장 때문에 검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깨놓고 보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나서서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검증하겠다고 나서서 이만큼 점화를 시켰으면 지금부터 역할은 새누리당이 물러받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 대놨는데 새누리당 끼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보니까 댓글에 좀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검증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대선 후보 검증을 여러 사람 해봐서 잘 아는데 미국에 있는 거 데려다 놔도 안 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 나눌게요. 근데 소장님 지금 여기서 바톤을 우리가 릴레이를 하면 바톤을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은 바톤을 받고 또 뛰어가는데 바톤을 주면 뭐합니까? 받지 않을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새누리당을 보고 너네들 바톤 안 받고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면 너희들 나쁜 놈들이라고 새누리당 앞에 당수 앞에 가서 데모해야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에 가서 백날해 보세요. 아 이렇게 데모를 새누리당 앞에 가서 해야 돼. 새누리당 앞에 가서 왜 네. 박원순 검정이 해서 박원순이 낙마하면 새누리당이 대선에 차기 집권에 네.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이고 야권의 전체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왜 이만큼 해서 불을 질러놔서 그 불이 위로 올라왔으면 네. 이제부터 마무리는 자기들이 가서 끝내야죠. 그걸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로 해서 소송으로 끝날 거다? 절대 그렇게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봐봐요. 내가 뜨뜻하고 내가 아무런 그게 없어야 가서 할 수 있는데 이거 오늘 기사를 보면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봐봐요. 네.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국적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의심이 제가 저도 맞다고 진짜야. 보는 게 네. 지금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국적을 버리고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니 과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애국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에서 빨리 총대를 내주면 설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를 위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 당사자들이 지금 개입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개입하고 있고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네, 하는 일이 뭘 쫄기나 하는 짓거리들이지. 우리는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는 안 돼요. 네. 소장님은 네. 하셔도 자 이뿐만. 네. 네. 아, 국회의원들 어지간히 공천 받고 싶구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그냥 결국 막질러 네. 지금 하는 짓거리가 원래. 자, 네. 네. 저희도 이제 막갑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는 짓거리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국가를 위해서 좀 더.
이제 저도 뭐 공천만 생각은 없으니까요. 저도 네. 막 나가보겠습니다. 하는 직권. 자극을 줘야 말을 그래. 제대로 해. 네. 우리가 소장님이랑 같이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시원한 맛에, 네. 질르는 맛에. 또 있잖아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장님하고 여기서부터 두 살 차이인 줄 알던데. 네. 우리 그건 아니잖아요. 요렇게가 두 살인 거는 맞고요. 여기는 50대고 여기는 네. 40대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살 차이가 아니에요. 아, 저도 버틸 겁니다. 만 48입니다. 49이 눈앞에 있긴 하지만 나도 아무리 버텨도 네, 나이는 네. 못더라고. 여기 가서 내 나이 되니까 그냥 이리 가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40대 초반 여기는 네. 50대 초반. 요즘 멋있는 사람들 리차드 기어 조지 클루니 다 꽃중년이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댓글에 다 소장님 팬이야. 소장님이 외모가 정말 되시는 거 맞아요. 아니요 저는 그 외모와 상관없이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굉장히 황상수 선배를 높이 평가합니다. 아, 내가 지금 듣고 있기가 좀 기가 막혀. 네. 그래서 기를 좀 씻고 이야기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소장님이 지르실 땐 통쾌한데요. 네. 우리가 지르면 약간 좀 어설퍼요. 근데 이게 진짜 네. 어설퍼. 내가 왜 새누리당이 나서야 되는 가 하면 네. 지난 대선에 제가 안철수 의원 딸 문제 검증에 나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자료 다 만들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새누리당 의원 몇 명 불러서 너네들이 검증해라. 나는 전체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가 가장 위험 요인이다. 처음에 뭐라 한 줄 압니까? 안 놓는답니다. 아. 내가 2011년 9월 달부터 대선 놓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놓는다고 한 7, 8개월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놓는다고 하니까 그거 왜 우리가 하느냐고 하고 제대로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검정에 가서 진중근 씨하고 사망 유의 토론에서 일부 공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내 딸은 네.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다음날 새누리당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안철수 선 딸 의혹에 대해서 규명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된다 해놓고는 우리는 황장수를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네? 어 그때 그건 완전 가론 유다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선에 꼭 이겨야 되겠다는 필승 의지가 없었던 아니지. 건가요? 혹이나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괜히 칼 뽑는데 안철수 의원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당시로 상당히 헷갈렸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잘못 나섰다가 왕창 찍혀가지고 정치 생명 끝날까봐 2012년 곧바로 이제 총선에서 당선대가 왔는데 네. 네. 금방 정치 생명 끝날까봐 겁들먹고 다 몸살인 거죠. 그리고 대선에 이긴다면 자신이 없었겠죠. 이긴다면 자신이 있으면요 서로 달라고 새누리당 의원들 150명이 줄 섰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번에도 박 시장에 관련된 이 문제가 우리의 의구심이라든지 그 충족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네요. 자, 여야예요. 주요한 대권 주자나 또 주요한 의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비리가 많으니까요. 남의 비리 문제를 덜추면 내 비리도 터질 수 있으니까 비리는 서로 덜추지 말고 개헌이나 해가지고 분권적 무슨 네. 오스트리아식 영직정부제 해서 네. 나나 처먹자고 이야기하는 놈들 아닙니까? 자 야당 얘기만 했는데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여당으로 한번 가보죠. 김무성 당대표, 새누리당 당대표의 사위 문제가 지금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아주 웃기는 것이 잘못되게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는데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장인이 권오규 씨죠. 네. 빨치산 활동을 했고 뭐 학살 이런 문제도 관련이 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감옥에서 옥살을 했습니다. 전향을 하지 네. 않고요. 그래서 저기 부인이 권양숙 씨 아닙니까? 문제 제기가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사람 그러면 네. 내가 그러면 뭐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네. 아내를 갖다가 버리면 네. 난 대통령 자격이 있고 버리지 않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단 말이냐?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노무현 후보와 그 부인에게 주어진 그 장인의 문제에 대한 그 검증에 대한 요구는 매우 공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장인이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장인이 빨치산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전향하지 않고 감옥에서 옥살을 했다면 집안으로서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네.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이 공개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권양숙 여사는 장인의 의식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뭐 그렇다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자고 한국은 정상이 아닌 나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나는 우리 장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장인의 행동이나 활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한국의 반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상을 검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요. 아주 사적으로.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네. 마누라 버려야 됐냐. 근데 사람들은요. 박수를 쳤어요. 맨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모셔널하게.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당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무가 있으니까 당신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의무를 인지하고 있냐고 물어본 질문인데 결국 대답 안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그게 대답이 명답처럼 나와 있는데 네.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딸이 죽어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딸이기는 네. 부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네. 사이에 그 이 마약 의혹에 대해서 나는 언제 인지를 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뭐 주사기나 이런저런 저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을 김무성 대표가 명확히 나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잘못 행성되어진 이렇게 해명하는 얘들 즉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둘러치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방법에 자 그날 약사 연회상 앞에 가서 축사를 시킨 것은요 카메라가 TV 카메라가 전국의 대중 앞에 중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거기에 개인적인 문제를 갖다 대어서 뭐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한 뭐 옛날에 뭡니까 드라마 있었잖아요 아프냐 뭐 나도 아프다 무슨 드라마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안 되죠. 그것은 명확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딸과 사이는 이 재판 과정에서 사이 전혀 관계될 사이도 아니었고 나는 언제부터 딸이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걸 알았고 그 딸의 재판이나 변호 과정에서 나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우리 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결백하다라고 명백하게 TV 앞에 나서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 사위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식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사위를 버리라고 안 했지만 네. 이번에는 딸이기는 부모가 없다. 딸이 죽어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방송에서 제가 누구라고 패널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모 패널 중에 변호사 출신이신데 그분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유예 받고 이런 거요? 네. 말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마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함정 수사를 네. 하는 게 거의 없죠. 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상 함정수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함정을 파면 퐁당 들어가게 돼 있는 게 네. 인간의 심리거든요. 함정수사하면요. 많이 빠져요. 그런데 함정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 마약수사예요. 네. 마약수사만은 함정수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먹게 해본다거나 아니면 싸게 줄게 이렇게 네.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딜러 파는 사람인 것처럼 경찰이 네. 위장을 하거나 왜냐하면 그만큼 마약은 나쁜 짓이라는 게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엄청나게 각인돼 있는 근데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네. 사람들은 가끔 이 얘기를 해요. 네.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나쁜 범죄냐. 마약은 혼자서 먹고 혼자서 항정신성 의약품을 먹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수면제 아니면 뭐 감기약 진하게 먹은 것과 다를 게 없는데 왜 마약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약은 범죄입니다. 왜냐면요 유통 과정이 굉장히 아직도 투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만큼 가지고도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아 예전에 중국이 그 아편 때문에 망한 거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이 되나 네, 그래서 네. 마약을 보고 가끔 사람들이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자꾸 마약 범죄를 크게 하냐? 마약이 피해가 굉장히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환각 상태에 빠져서 사진도 빈번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얼마 전에도 다중 충돌을 갖다 했던 그렇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마약 사범을 잡을 때는 이 거미줄처럼 한 명을 잡아서 다른 사람을 불면 네 죄를 갖다가 좀 경감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이 아니고는 마약의 유통 과정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을 잡아서 네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르라 해서 이렇게 가는데 홀리바겐이 이루어지는 예, 그런 부분이 마약을 하는 기본적인 수사의 기법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이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뭐 베테랑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좀 낮은 단계고 이렇게 맞는 거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사이가 했다라는 것이 3.5g 110명분인데 그 단속된 그 내용에 보면 0.4g만이고 나머지 3.1g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야기가 없고 그 다음 주사기 하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사기 하나에 제3자의 DNA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 건지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불면 네 쟤 또 경감시켜줄게. 너 집에 센 사람이면 네하고 굉장히 각별할 건데 보통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그 유명 그 뭡니까? M 병원. 네. M 산부인과 유명한 병원 원장 아들 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N 원장님의 예 네, 송파에 아들. 있는 호텔에 네 펜트하우스 같은 방을 빌려서 환갑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마약은 혼자서 맞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마약에는 항상 여자도 동반되기가 쉽고요. 남자의 경우에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해서 둘러가면서 맞고 하는데 그 장소가 한번 보세요. 뭐 클럽, 뭐 리조트, 호텔, 방 이런 데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범은 항상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해서 새끼를 쳐서 잡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 부분을 조사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를 들어 김문성 대표가 나서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당을 위해서도 낫죠. 근데 이게 형이 높은지 낮은지를 이것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유주사는 마약은 아니거든요. 네. 아, 물론 그 약품이 있긴 하지만 네 우유주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마약 종류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냐. 코카인, 뭐 헤로인. 이런 엑스타시, 물뽕, 히로뽕, 몰핀, 해시시. 이게 물뽕이 해시시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닌가? 네, 다르요. 엑스타시는 신형 마약. 어떻게 이렇게 잘? 이 마약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보다 마약법을 네 하는 분보다 더 정확하게 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유 주사를 맞은 연예인들도 프로포폴. 그죠? 네. 프로포폴. 근데 그 발음이 어려워서 저는 우유 주사로 하겠습니다. 우유 주사를 맞은 연예인들도 교도소 가거든요. 그렇죠. 뭐 에이미는 네 졸피뎀 처방하는 걸로. 아 우유 주사도. 예, 우유 주사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상습적으로 맞으면은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감옥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키다리 아저씨 검사까지 나타나고 이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이랬는데 이 마약을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다면 그 형이 절대 낮은 건 저는 아니 잘 높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집행유예 가능하죠. 하지만 실무적인 어떤 일반적인 경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명감에 투철한 우리 검사님들은 마약, 조직범, 조폭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주사기에 남아있다는 제3자의 DNA 그게 누구 겁니까? 자, 그럼 집에서 있었고 네 보통 마약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는 마약을 잘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하지요. 그럼 집에서 있었다면 굉장히 각별한 사이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DNA를 갖다가 보통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이 DNA를 채취해가 두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채취 은행에 DNA 은행에 안 놓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마약 사범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집에서 맞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사기가 17개였다면 15개는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상습적으로 그걸 하려고 했을 거다 이렇게 되면 그게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묻지 않고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걸린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뭐 유명 산부인과 병원 서울에서 이름만 되면 네, 한두 번째 갈 그 네 집의 아들 그 아들 또 의사라고 그러더만요 그 아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CF 감독 네 뭐 이런 사람에서 다섯 명이 공범인데 거기에 보면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마약은요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상습으로 두 번째 잡히면 무조건 올인으로 실형이 뜹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벌 두 명 그 중에 두 명이 벌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번에 이 수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굉장한 고위층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나 또 판결, 변호 이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 맡으신 변호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성공보수금을 엄청나게 받으셨겠네요. 그 변호사하고 그 변호사하고 네 그 판결을 했던 판사가 진주의 모 고등학교 또 서울대 네 이런 다 동문이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야당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평소에 안철수 의원은 뭐 직설적이지 않고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하시고 또 전투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높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저 진짜 이거는 제가 꼭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어요. 갑자기 조국 교수께서
안철수 의원에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딱 그것만. 왜 나가야 돼요? 왜? 저는 과거에 안철수 의원하고 별로 안 좋은 사이지만은 이번에는 조국 의원이 말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잠깐만, 의원은 제 질문이 이거예요. 이름을 지었잖아요. 당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안철수 네.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지은 사람 보고 나가라. 저 되게 황당했던 게 당의 혁신위원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 혁신위원이지만은 네. 김상곤 위원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혁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밖으로 브리핑을 했던 사람이죠. 김조국 교수는 자기가 출마를 안 한다. 뭐 또 이 대외적으로 묵언을 하겠다. 혁신위원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출마 하나 안 하는 이야기는 조국 교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렇게 떠들어댈 바에야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치열 리드를 했잖아요.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또 야당 통합 과정. 저가 뭐 교수직보다는 정치 활동에 훨씬 더 떠드는 게 많을 건데 이 사람 논문이 뭐가 있는지 제대로 쓴 논문이 있는지도 지금 의문이라는 분도 많아요. 그렇다면 사실상으로 정치인으로 행위를 진짜 주업으로 하고 있고 교수가 부업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런 것 같으면 차라리 정치를 주업으로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방송에 한 제목이 조국을 빨리 국회로 보냅시다라고 했어요. 네. 저런 분은 빨리 국회로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뭐 관직에 뜻이 없다, 자꾸 뭐 의원직에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청문회나 뭐 의원직이 되기 위해서 통과돼야 될 자격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없다면요. 빨리 국회의원 하는 게요.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혁신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물었어요.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방학 동안이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 뭐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하기 싫다, 뭐 이런 건가요? 지금은 계약했는데요. 그 제가 제 질문이 네. 그거예요. 지금 계약했는데. 네. 저희 학교는 계약해서 네. 저 지금 되게 바쁜데 그러니까 계약했으면은 빨리 사퇴하고 그러면 저는 서울대를 안 다녀봐서 자 조국 교수가요 혹시 서울대는 계약이 다른 데인가요? 아, 조국 교수가요 2008년에 김연수라고요 제 아시는 분 딸이에요 남양주에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분 아버지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폴리패스 김연수 그런데 출마에 대해서 네. 문제 있다 징계하라고 하고 총대를 메고 제일 먼저 비판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나라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네. 그분은 그래 딴 사람보다 나아요. 딴 사람 다 공짜로 먹는 전국구였지만은 이 여자분은 지역으로 출마를 했답니다. 네. 서울대 교수 중에 지역 출마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때 조기 교수가 폴리패스를 하면서 뭐 난리를 쳤어요. 그래놓고 지금 본인은 출마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당에 앞으로 당이 죽느냐 사느냐는 안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하고 또 그 정당에 지분을 반쯤 갖고 있는 구주주한테 뭐 지금 그 지분이 뭐 다 쓰레기가 돼버렸지만은 당은 당규를 안 지키려면 니 나가라 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국 교수는 김연수 그 지역의 선거에 당장 출마했던 뭐 후보 한 명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깊숙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지금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폴리패셔가 누구냐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국 교수다라고 나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국 교수님은 새민연 쪽에서 정치활동하는 것은 괜찮고 새누리당에서 정치활동하면 폴리패셔군요. 결국 들어보니 그런 꼴이네. 결국은 본인은 출마를 안 했다 네. 이거니까 항상 이제 뭐 조국 교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식의 문제제기하는 분들은 내가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갔을 때 혁신위원은 자기가 안을 내놓으면요 그걸로 자기 일한 건 다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 맡겨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의 관계자들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중앙위원회나 그 다음에 재신임을 묻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죠 그걸 갖다 조기 교수가 니 나가라고 했다면 문재인 대표의 호위무사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진짜.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현역 의원이고, 네. 네. 지역구 의원이고, 그런데 조국 교수는요, 대한민국 교수들이 왜 폴리패시 하는 줄 압니까? 교수는 교수하다가 학장 총장 되는 거 말고는 별로 올라갈 것도 없어요. 투자는 엄청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서울대라든지 좋은 대학에 다니는 교수들은 자기는 이미 사회적으로 상류 지도층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한마디 하는 거는 내가 저 밑에 있는 낮은 대중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거다. 자, 조국 교수 잘생겨가지고 대학교 때 뭐 프로포즈를 엄청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16살 뭐 6개월 만인가 서울대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한 두어 살 일찍 갖고 26살에 울산대학을 교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 산호맹 사건에 관계되고 한국의 극자가 산호맹이에요. 제일 왼쪽이. 그 사건에 관련돼서 조국 교수 감방에 6개월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로 하고 Amnesty International에서도 양심수로 해가 불려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 갔다가 동국대 교수 거쳐서 서울대까지 왔잖아요. 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은요, 자기는 마치 잘생기고 좋은 교수 집안도 뭐 돈이 많다고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한국의 대표적인 강남 좌파라 하면 자기가 거부를 안 해요. 아,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국 교수가 작년에 쓴, 뭐 작년이 아닙니까? 대선을 앞두고 쓴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 해서 야, 조국이 저런 책을 하나 썼으면 이제 앞으로 이번에 선거는 좌파가 이기겠다 싶어서 책을 돈을 한 17,000원 주고 하나 사봤는데 보니까 조국 화보집입니다. 한쪽에 그냥 전 면에 조국 사진을 이렇게 찍고 또 오마이뉴스 아마 대표하고 같이 화보집 찍거든 정말 비쌉니다. 나 책 중에 그런 화보집 처음 봤어요. 나중에 안철수 의원이 뭐 안철수의 생각인가 또 화보집 비슷하게 조금 흉내내는데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조국 교수보다 훨씬 점잖은 화보지. 안철수 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비키니를 입었다면 조국 교수의 화보지는 할딱 벗은 정도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비유니까 이런 거 하고 시비 걸지 말기를 굳이 바랍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강남 좌파는 그 정도는 다 표현의 자유를 용인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캐비어 좌파 프랑스의 뭐 벤즈 좌파 리무진 좌파 리무진 좌파 이런 것들처럼 탐은 정치판에 고개하게 위해서 더러운 정치에는 손을 안 담그는데 오만 말은 나는 할 자격이 있고 그 정치판에 가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는 너네들을 위해서 훈수 들어주는 거다. 장외에서요 실제로 장내에 있는 의원들보다 훨씬 더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누리는 권력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너 집에 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질 어떤 사회학자는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대중을 계몽해야 한다. 또 계몽할 수 있다고 믿는 계몽주의가 방향을 살짝 트는 순간 전체주의로 바뀐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킬링필드의 폴포트가 교사 출신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예를 딱 들면요. 바둑을 두는 것보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러니까 바둑이든 훈수, 오목이든 둘 때 본인이 1대1로 할 때 말고 옆에 서서 이러고 할 때가 더 재밌어요. 제가 바둑 이야기하니까 내가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바둑 신동으로 꼽혔어요. 책을 한 번도 안 봤는데 눈 이 어깨 넘어서 바둑을 배워가 목욕탕에 가면 어른들이 뜨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분수로 하면 이 새끼 기분 나쁘게 분수하냐 니네 하고 한 판에 1,000원씩 해서 두자 하면 둬가지고 내가 판판에 이겼어요. 몇 살 때요?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럼 목욕탕 가면 저녁까지 안 오니까 이제 집에서 데리러 옵니다. 그랬는데 바둑 둘 때 제일 얄미운 놈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어른이 화가 나가 훈수를 두니까 바둑 둘 때 제일 얄미운 놈이 옆에서 훈수 두는 놈입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그런 기분이 들겠는데요. 아니죠. 말리는 시누이가 아니고 대놓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리는 시 이거 때리는 시누이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말리는 시누이도 더 때리는 시누네. 아니지. 쫓아낸 남편인 거죠. 아, 시어머니가 한대 때리니까 시누이가 발로 걷어차서 직접으로 차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이것도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여성 비하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아,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우리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 우리가, 그런 거 하나 하나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소 고발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겁을 내고 있다는 걸 또 보여드려야 또 무료변론 변호사 아, 네. 이 자체 해결이 되니까. 자체 해결이 되니까. 실력 있는 무료 변론 변호사. 자체 해결이 되니까요. 요즘 보니까요. 무료 내가 고발 고소를 당하면 어떨까지 그건 좀 궁금해. 스스로? 네. 셀프. 아, 그러니까 누가. 머지않아서 이 방송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는 그냥 날 받아 난 거니까. 사실 저는요 가끔 여기 앉아서 좀 쫄깃쫄깃해요. 선이 넘어갔다가 왔다가 넘어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좀 쫄깃쫄깃했는데 그래도 친한 척하면서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처럼 앉지? 저기 저 그런 어떤 기관들을 그냥 밥 먹듯이 출입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이게 조금 자 요거까지 요거까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중간평가 받겠다. 요거 한번 분석해 보시죠. 아니 근데 중간평가는 좋은데 중간평가를 받는 방법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과의 확률 100%인 방식으로 그렇잖아요. 당원 50% 뭐 국민 50% 전화 돌려서 여론조사한다 이런 걸 해가지고 여태까지 친노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돌아온 저격수다를 하는데 이 출연자 전원으로부터 저를 포함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90% 이상 저보고 물러나라는 표가 나오면 제가 사퇴하겠다. 그거는 위험해요. 아니요. 제가 항상 25%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절대 그 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더 정확한 얘가 있어요. 황 소장님의 팬클럽이 있잖아요. 팬클럽을 100명만 그 중에서 추출하겠다. 그 추출한 팬클럽 중에서 황 소장님이 이 방송에서 빠지는 게 어떠냐고 묻겠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지라는 빠지라는 여론이 90% 이상이면 빠지겠다. 어쨌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목이라 치고 네. 단두대 올려놓고 자르는데 네. 이 단두대를 쇠로 가지고 할 거냐, 고무로 할 거냐, 솜으로 할 거냐, 네. 네, 단두대 네. 칼을 그거를 갖다가 정하는데 솜으로 하기로 정해놓고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고 목이 잘립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요. 이거 물을 시점이 전 지났다고 생각해요. 아, 그 언제가 적당한 거였나요? 저번 보궐선거였었어요. 아니 안철수 의원이 독이 오른 이유가 있지. 자기는 선거에 나가가지고 네. 그때는 그래도 네 군데인가 이겼어요. 16군데인가 해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다음에 친노가 막 다 나서가지고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엄으로 내가 안철수 의원이 합당할 때 3월 달에 저거는 약속 엄으로 받았는데 지분을 1대1로 한다. 네. 그러면 약속 엄은 전부 부도로가 나버릴 거다.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3, 4, 5, 6, 7 5달 반 내가 쫓겨났어요. 네. 근데 문재인 의원은 저 광주가 하나 있었는데 4대빵으로 졌잖아요. 4월 네. 재보선에서. 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난 안철수 의원 쫓겨날 때보다 문재인 의원이 더 크게 대패를 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 집에 가야 되죠. 대표가. 근데 집에 안 갔으니까 이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 집에 안 갈 방법을 연구하는 걸 조국 교수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내 목을 갖다가 자르는 방법을 내 목이 안 잘리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든 뭐든 이 신임에 대한 것은 저는 그 당시에 네. 재보궐선거가 딱 끝났을 때 모두가 다 이제 한번 평가 이제 아니지 않느냐 대패지 않느냐 광주를 뺏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안방을 내준 거예요. 아니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지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도둑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 좀 과하지만 네. 아무튼 집에 도둑이 현관문을 연 것도 아니고 도둑이 발을 넣은 것도 아니고 안방에 턱 가서 앉아 있을 때 외부 사람이 네. 아 그러면 완전 뺏긴 거 아니에요? 아 그 약간 좀 비유가 좀 선명하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 이게 방송이니까. 비유가 선명할 때는 그만하고. 네. 자 오늘 주제는 황장수가 안철수 의원 편을 들고 있다. 아 어? 그렇게까지 정리를 네. 그 아니,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부터는 안철수 의원 편이 돼버렸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아 적어도 이 사안에 관해는 안철수 의원이 더 명분이 있다. 아 그렇죠. 내 건데 갑자기 나가 우리 집인데 너 나가. 내가 어머나 이 집에 간판 내가 달고 내가 했는데 갑자기 나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니까 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내가 요즘 느끼고 있죠. 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저격하는 책까지 쓰셨는데 그거 다 일일이 아니 그거 다 안철수 의원이. 해송기업. 근데 여기서 제가 떠오르는 말은 회수할 수 없어요. 다 팔린 거. 역시 우리 소장님은 사람을 미워하진 않는다. 그것이 여기 오늘 방송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대선으로 나서길래 이게 대선 나가려면요. 진짜 화살도 맞고 곤장도 맞고 불로 찌짐도 당하고 네. 이래가지고 온갖 순환을 다 겪어본 사람이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교수하다가 대선 나가겠다고 나왔잖아요. 그 안철수 의원 좀 단련하라고 쓴 말 좀 한 거고 이제 지금 단련대에 가는 도중이니까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는 싫었었어요. 갑자기 자기는 절대 정치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여러분 제가 나올지 모르셨죠 하니까 좀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본인만 몰랐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우린 다 네. 알고 있었어요. 나올 거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열심히 또 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열심히 이제 대선 주자로 계속 하고 계시더니 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학회 날이었는데 교수님들하고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번에 혹시 안철수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이 에이 절대 사퇴 안 해. 에이 그래도 남자가 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교수님 지금 안철수 사퇴해요. 제가 그랬어요. 네.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날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던 날 저를 선관위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검찰에 고발을 한 사람은 치아를 하면 다 치아가 되는데 선관위에 네. 고발을 하면 본인이 뭐 치아를 했다고 방송에는 오는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 아, 그래서 선관위에서 황양수를 좀 붙들어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선관위에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맥주나 한잔 하자 하고 네. 이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인가 네. 동부 이천동이네 동부 이천동에 있는 맥주집에서 네. 치킨을 뜯고 있는데 네. 테레비를 보니까 사퇴를 하더라고요. 네. 그건 뭐예요? 선관위에서 조사받고 아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한 뒤에도 네. 검찰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2013년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왔다 갔다 몇 번 했죠.
자,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또 돌아온 저격수다 사상 최초로 제가 질문 3개를 드리고 OX 문제 간단히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방송 가면 이런 거 좋잖아. 네. 간단히 같은 거. 아, 간단한 코멘트도 하시겠습니까? 자, 아니요. 우리는 그냥 이거 자, 이걸로 해요. 네. 첫 번째 질문. 아, 이건 어디까지나 각자 패널들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아. 그 네. 사회자에게도 표를 한 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위기를 뚫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동그라미, 없다는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세모 없어요. 세모 없어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요. 아, 세모. 네. 새누리당이 네. 안 났으면 이래 돼. 아, 새누리당이 안 났으면 네, 그렇게 된다. 자, 두 번째 질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 난관을 뚫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저희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거봐! 그래서 난 이제 안 하고 보고 있다. 저만 지금 분명히. 나는 비열하게 살기로 했어. 저는 비굴하게 살 거예요. 저는 아직 못 떠가지고요. 막 네. 찔러도 됩니다. 아, 나는 왜 세모인가? 왜 세모인가 이야기를 할게. 네, 왜 세모냐?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벌어진 일을 노무현 전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라 허심탈하게 있는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면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 통과할 수도 있다.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세워라. 그냥 비바람이 불 때는 그냥 웅크리고 있으면 다 네.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면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저도 한마디만. 네. 저는 이 부분을 약간 그 경상도 사나이식으로 약간 전율적으로 나가면요. 네. 오히려 더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전율적이고 그런 경상도 남자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돌적인 거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저돌적으로 하는 사람 안 통해. 아, 신상품을 들고 나와야 된다. 아, 이런 전 몰라요. 그냥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더 통 큰 정치를 벌여야 된다고 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마무리 질문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대결 국면으로 접어든 야당은 다음 총선 전에 분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당 된다 동그라미 안 된다 X. 자, 하나 둘 셋. 저는 분당. 네. 이게 아 이렇게 두 개로 네 확실히 갈라진다. 네. 응 이거예요. 네. 분당 되냐 해서 응. 아 요거는 그럼 야당이 세 갈래로 갈라진답니까? 아니요 이렇게 응 하고 대답한 거예요 한글로. 아 이거 문자 귀여워 몰라요? 두 개 이렇게 하면 응. 아 요걸 응. 자 아니 황 변호사는 분당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뭐 항상 막판 선거에 닥치면. 또 합종 연행으로 또 다시 합당 네. 아, 저는 이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네. 두 개로 그 전에 분당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네. 내가 분당이 안 되면 정치 평론을 그만 그러니까 저도 분당 그래. 된다 야 그러니까 저는 분당이 돼도 나중에 합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 합치는 네. 너는 대선 때까지 네. 합쳐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분당. 이번에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야권 중에서 일당이 되는 게 중요해 야권 전체가 네. 매석이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차피 호남 민심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호남 민심에 기대어서 분당 되더라도 네. 당선될 사람이 있고 이번에 100% 국민 공천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누가 나는 안 된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 안 될 사람이 여 앉았다가 공천에서 나가리 돼서 집에 네. 가겠어? 그런 사람은 뭐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지구당 위원장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나가서 반대하는 거지. 그리고 나 대선 때는 100%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선 때는 갈라져서 상대방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는 어차피 그 마지막 링에는 대표 선수 두 후보만 올라가는 거니까 야당에서 말하자면은 제 1당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대 1당이 네. 되면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쪽이. 네. 그러니까 최후에 그 리에 올라가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새정년 안에서는 하나만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장수 소장께서 지금 아 야당이 분당 안 되면은 정치 평론 그만두겠다. 그래서 저는 그럼 갑자기 급 동그라미로 급선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하기. 눈치 따라하기. 여태까지 방송 공식적인 견해는 항상 마지막이 네. 중요할까요? 네. 뭐 공중파나 종편에서 이 멘트를 여러 차례 날렸어요. 그 아직 거기 살아 있고 막 평론 하잖아. 그렇습니다. 그 말을 걸고 했던 예측은 다 맞았고요. 내가 지난 내 백미가 지난 네. 대선에 이틀 전인가 네. 새 방송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100만 표 사이로 이긴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예언을 하면서 그래서 방송을 안 나오겠다 했지. 네. 지금. 만약 내 예측이 틀리면은 방송 안 나오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는데. 네. 네. 맞죠. 그러면 당신 내 말이 맞으면 그럼 당신이 그만두겠느냐. 그렇지. 그랬더니
상대 패널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그때도 했고 최동욱 씨 아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네. 할 때 내가 뭐 변호사님 보고 네. 내가 만약에 최동욱 씨 아들이 아니면 나는 방송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니까 맞으면 당신 변호사 그만하실랍니까? 라고 네. 했죠 방송에서. 근데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넘어갔어요. 나하고 그렇게 물으면요 다 네. 대답 안 해요. 소장님 왜? 혹시 밤에 예지몽 꾸세요? 아니 근데 그 뭐 시장 확률 50%니까 지령은 이겨. 그런 법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황 소장님하고 내기를 걸어서 네. 거기 딱 상대가 되면 딱 황 소장님 정말 이겼으면 그 사람은 정말 방송 연구 퇴출. 아니야 지금 이렇게 돼요. 뭔가 패널들도 바뀌고 있는데. 나도 정말 얼마나 위험 부담을 네. 가지고 내가 그날 대선 네. 저녁에 TV에 출연하라고 두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 나는 내가 틀렸을 경우에 TV에 출연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진행 중에 대선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한다. 내가 그 정도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 소장님 말씀하시면 그 따라하면 돼. 그렇지. 따라하면 우리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우리 묻혀갈 수 있어. 그래. 이제부터. 그러면 항상 OX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내기를 드니까 방송에서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른 패널이 싫어해서. 아니 근데 이게 소장님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지식인이 왜 지식인 대접을 받냐면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지식인 대접 받는 겁니다. 네. 자기 말이 틀렸을 때 그럼에도 살아남는다면요. 그럼 지식인 대접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패널은 어때요? A 방송국에 가서는 이 얘기를 하고 B 방송국 가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아니에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못.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만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근데 목숨 네. 거는 사람은요. 소장님밖에 없잖아요. 아니 목숨 거는 네. 사람은 네. 오히려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렇게 우리가 대나무같이 이렇게 너무 강하다고 싫어해요. 강성이라고. 오히려 목숨을 걸지 않고 이래도 말 받고 아니, 이래도 말 받고. 아니 그 입맛에 맞춰서 짓거리는 사람을 왜 지식인 대접을 해줍니까? 진짜? 그러니까 네. 입맛에 맞으니까.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정말 됐습니다. 황성욱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황장수 팬클럽의 실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 응원군이 영원히 황장수 선배와 같이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근데 황, 네. 만약에요. 네. 황 소장님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황 소장님을 버리라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도 작전을 쓰면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저격수다 15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